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 코스피 전망을 하향 전망으로 줄줄이 바꾸고 있습니까? 그래요. 언짢습니다. 왜 그런데요? 왜? 뭐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관되이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뭐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는 게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베스먼트 뱅크 그러면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냥 골드만 증권, 모간 증권 이거를 이제 그 인베스먼트 뱅크 IB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반대말은 이제 뭐 대척점에 있는 거는 이제 커머셜은행, 상업은행,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시티뱅크 이런 은행.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투자 은행들이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인 투자 은행인데 내년에 우리 코스피 목표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우리 시장을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확대에서 마켓 웨이트 그러니까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우리 증시를 활황기에서 후퇴기로 이제 낮췄어요. 이게 비슷하게 낮춘 겁니다. 그리고 호주의 이 투자은행 중에 맥쿼리가 있죠. 4분기에 시작된 성장률 둔화가 내년 연중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우리 코스피 목표치를 수정을 했는데 3,700포인트 간다고 했는데 3,350포인트. 네. 이게 상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3,250이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3,000포인트로 꽤 많이 낮춘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우리 한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변경한 게요. 2019년 11월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는데 2년 만에 이제 다시 원복을 시킨 거죠. 네. 2년 동안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대충 인도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번에 인도와 함께 우리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인도는 왜 낮췄냐? 너무 많이 올랐다. 한국은 왜? 내년 하반기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글쎄 이제 뭐 특별히 정치적인 이벤트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는데 1990년 이래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코스피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올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글쎄 이제 뭐 이 정치적인 이벤트 물론 이제 뭐 경험치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때 경제 상황이나 뭐 이 어떤 그 대선의 판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책적인 불확실성의 고조죠. 특별히 이번 선거가 뭐 어제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굉장히 좀 박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리고 이게 정책도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두 후보가 이제 선두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도 어떤 선거는 대충 그 사람이 되겠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몇 번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약간 박빙의 승부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네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양상이 전개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는 사실은 우리 경제나 우리 증시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보수적을 넘어서 쪽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하우스인데 목표치가 3,250이었는데 3,000으로 낮췄습니다. 3,000이 목표예요? 예. 아, 이제 뭐 2,800 막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유가 이거예요. 한국 증시가 다른 국가보다 빨리 활황기에서 후퇴기로 이동 중인데 이게 이 후기의 징후가 한국에서 더 급격. 이게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에서 확장기에서 후퇴기로 접어들면 한국 경제가 제일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당연할 겁니다. 뭐 제조 위주고 수출 위주의 경기고 다른 나라 경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주기가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점도 조정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부담도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간 스탠리 하면 여러분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의 보고서가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거였잖아요. 아, 이게 뭐 반도체 경기에 대한 최근 들어서 뭐 그 윈터가 이렇게 춥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도 이제 다시 했습니다만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도 어쨌든 한국 경제 한국 증시의 위험 요소로 지적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현재 다운 사이클에서 반등을 이루려면 조금 더 반도체 업황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모건 스탠은 한국 증시 주요 측인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4분기가 기대보다 좋을 수는 있는데 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것들의 단기 랠리라고 할까요? 단기 규모 있는 반등은 이전의 경기 침체기와 비슷한 양상. 그때도 그랬다라는 그런 이제 왜냐하면 이건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선두권 DRAM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간헐적인 그 반등이 나오는 그런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주의 맥커리는 코스피 전망치를 내년에 3,200으로 유지를 했는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이 이익 성장이 지속 가능한 확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확신이 크질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맥커리의 의견이 대체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각에서는 야 이거 너무 뒷북이다. 그러려면 3,300에 얘기를 하든가. 물론 이제 시점상 이제 내년도 전망을 리뷰하고 다시 전망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창 다 판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냐. 그래놓고 이런 보도를 내고.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덜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외국계 이 큰 하우스에서 그 의도를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런 점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90년대나 IMF 전에는 네. 사실상 우리 증권회사의 리서치 기능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리서치 센터라는 게 없었고 네. 조사부, 투자 정보부 뭐 이런 그래서. 뭐 기업 탐방 가서 그냥 간단한 리포트를 내고 뭐 이런 정도였지 매크로 지금처럼 미국의 연준의 정책 이런 리포트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정말로 외국의 어떤 그 애널리스트의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거 하나 나오면 막 출렁거리고. 그때 당시 쌍용 투자증권이요. 스티브 마빈이라는 리서치 헤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97년도 전에 한국 경제 뭐 그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 뭐 뭐 사인이 나오고 있다 뭐 그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리포트를 써서 그게 굉장히 큰 반향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우리 그 증권회사의 리서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는 과연 미국의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더 정확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그 애널리스트가 더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반도체 적어도 D램 업체에 가장 직접적으로 통하면서 뭔가 확인하면서 리포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틀리는 하우스도 있고 맞는 하우스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그 방송에 한두 번 나오셨던 예를 들면 뭐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위원장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계 투자은행에 이런 것들 참고는 하시되 아 외국계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에서 저러니까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예전만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외국인들이 또 11월 달에도 순매수를 했죠 2조 8천억 2조 7천억인가 순매수도 어제도 엄청 샀어요. 하필 그럴 때 이런 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한꺼번에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랑 예를 들면 글로벌 IB랑
저 같은 이제 주린이들이 볼 때 차이는 누가 더 정확하게 맞추냐는 아니고 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나 무슨 모건스탠리 이런 데서는 맘 먹으면 자신들의 전망대로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반도체 막 다 팔아버리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네. 근데 항상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논란이 됐던 게 여기도 이제 그 자기 그 큰 고객들도 있고 자기 딜링 업무를 하거든. 네. 그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했어요. 특히 유가. 네? 자네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네, 레버리지 굉장히 큰 상품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도들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네, 얘기를 네. 많이 네. 네, 얘기를 해왔죠. 굉장히 그리고 가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수출이 나왔죠. 데이터가 어제 이제 우리 네. 증시를 크게 올렸던 게 이제 우리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래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출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어제 화학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석유화학주 같은 거 반도체도 좋았고. 뭐 대체로 그렇게 됐는데 수출 실적이 의미 있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올해 11월이 조업 일수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작년 11월이요.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비해서 플러스 반전한 달이에요. 네네.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낙하 수직 낙하를 하던 게 이제 스무딩 되면서 11월 달에는 아 야, 이거 의미 있는데. 그래서 사실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장이 짜잔 좋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코로나 전인 19년도 11월보다 20년 11월이 오히려. 수출이 상승 반전했던 그게 3.9%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30%, 40% 올라간 거는 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가 일부 붙어 있다. 근데 이제 7, 8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이렇게 거의 이제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11월 달은 기저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실적 기준으로 20년이 2019년보다 3.9% 성장한 데다가 우리가 32.1%가 성장한 거예요. 32%요? 네. 엄청 늘었네 진짜. 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업 일수가 네. 다른 달에 비해서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해는 물론이고 이전에 월간 최고 수출을 기록했던 9월에 21일이었는데 이날보다도 33일이 더 많습니다. 11월이? 네, 11월이. 그래도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도 역대 네 번째 사상 최고는 아니면 역대 네 번째가 나왔으니까 네. 이걸 그렇게 뭐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늘었냐를 보면 의미가 있는 게 수출 단가가 상승했다라는 네. 거예요. 수출 단가가 전년과 비교하면 22.1%가 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제 유가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수출 가격으로 이전이 됐다는 건데 석유 제품이 97.4%가 올랐고 석유 화학이 39.7% 단가입니다. 철강이 54.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출 단가가 오르면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물량이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물량이 꺾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년 대비 수출 물량이 10월에 5.9%가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 물량 기준으로도 네. 8.2%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와 물량이 같이 오른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을 제외하고 보면 선박이라든지 반도체도 특별히 뭐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반도체도 크게 늘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가 아주 집중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수출의 증가를 과연 그 내년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아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우리 증시에 대한 목표가를 낮추는 게 이제 경제 후퇴기로 이제 네. 접어들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 수출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다라는 거. 아, 좀 비싼 걸로? 네, 비싼 걸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 지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네. 중국 위주의 또 혹은
뭐 몇몇 지역 위주에서 중국, 미국도 수출 비중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유럽 그리고 아세안이라든지 중남미 이런 데까지도 수출 지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거래선이 코로나 기간에 다른 나라 수출 경쟁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수출 업체들이 해외 공장을 제외해놓고 보면 조업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나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는 거는 거래선인데 이 거래선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네. 힘들어요. 한 번 거래만 그렇죠. 네네네. 뭐 우리가 무슨 편의점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 거래 업체에 물건을 받기 시작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안 바꾸는 게 리스크를 낮추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기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우리 수출 업체들이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이 그 거래선의 어떤 장기 관계를 설정하는 네네. 그 과정이었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도 함께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기에 따라서 우리 수출은 움직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다른 국가와 경쟁 관계에서의 그 우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이 우리의 수출기를 열어주고 있다라는 측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내년에도 우리 수출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상징적인 시그널이 어제 아침에 발표된 11월 수출 실적에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굉장히 걱정스럽게 우리 네네네. 방송을 마감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엄청났더라고요. 근데 저 어제는 또 가면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는. 근데 뭐 수급 시간에 이제 뭐 이 박병창 부장이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뉴스 3 이제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미크론 이 걱정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오히려 낙관론 같은 게 좀 나오기도 하는군요. 글쎄 이런 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요. 이걸 네. 누가 뭐 낙관 비관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의견들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은 독일의 차기 보건장관이자 유력 보건장관 유력 후보고 공정 보건 전문가 중에 카를 라우터바흐라는 교수가 있대요. 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을 앞당길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변이가 스파이크 돌기죠. 단백질에만 32개 이상의 돌연 변이가 있는데 이게 감염력을 굉장히 높이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감염력을 높이면서 덜 치명적이게 최적화됐을 거다. 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이 사실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남아공의 처음 발견한 의사들도 기존의 변이, 예를 들면 델타 변이 이런 거랑 달리 두통이나 피로 같은 가벼운 증상만 얘기라고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적이 없고 예를 들면 미각 후각 이런 걸 잃는다든지 이런 건 사실 좀 치명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적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6개월 이내에 2회 접종을 하거나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잘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델타 변이보다 바이러스 감염력이 1.3배가 높은데 증상은 덜 심각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보다 중증으로 발달 확률이 2.4배 높다. 그러니까 백신을 두 번 내지 부스터를 맞으면 네. 뭐 감염이 될 가능성도 많이 낮아져 있지만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많이 낮. 물론 이제 치명적 이제 신중론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치명률에 대해서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린 사람들 통계적으로 보면 기저 질환이 있거나 예를 들면 취약 연령 그러니까 뭐 노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네. 조금 기대를 저는 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전염력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치명률이 낮다라는 어떤 그런 감염병의 어떤 이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정말 오미크론으로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이런 것들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을 해버리면 델타 변이라든지 기존의 코로나는 좀 잦아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예요. 이 논리가. 네. 그래서 뭐 낙관도 비관도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진짜로. 그 선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가벼운 감기
네? 그 정도로 이런 정도로 한번 쭉 한번 쓸어주시고 쓸어주고 델타 변이 꺼져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그 남아공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지난 8일 처음 보고됐는데 지금 전 뭐 이렇게 거의 막 조사를 해보니까 우세종이 벌써 돼버렸대요. 한 3주 좀 넘어서 우세종이 됐대요. 그래서 아마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파력만큼은 아마 가장 강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그런데 이제 남아공에서도 그렇고 아직 중증으로 막 심각한 상황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좀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통이야 뭐 저희 달고 살아요. 아 그잖아. 예 없어도 항상 머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오미크론 정도 뭐 두통 정도야 뭐. 아니 이게 네. 그게 뭐 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그런 정도로만 네? 증상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교적 중증으로 가는 델타나 뭐 예. 근데 기존 거보다는 델타 그래도 좀 덜 뭐 그렇죠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네, 진행이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 독일의 보건 이 공중 보건 그 장관이 될 이분의 말을 심정적으로 믿고 싶네요. 네. 자 그럼 뉴스 3 이렇게 네. 저희 정리하고요. 또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박병창 부장님 얼른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